마카롱 택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, 물론 바뀐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마카롱 택시와는 전혀 다르게 요즘 움직이는 게 사실. 예전처럼 돌아가서 마카롱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. 게시판 좀 만들어 달라니까. 뭔 하소연을 할 데가 없잖아, 하소연할 데가. 출근하기 전 세차. 저희 YD는 깔끔합니다. 깔끔해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. 빌지럭힌 모퉁이에 나는 써. 마카롱 지경도 일명 출타기를 하네. 이런 건 처음 보네. 거울에 비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네. 거울에 비친 모습이 참. 네. 마카롱 택시 내일 오전 7시 역행 예약 요청 안내입니다. 제가 10년을 택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옛날하고 이 택시 시장, 그래봐야 뭐 10년밖에 안 되겠지만 택시 시장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내일 오전 8시 30분 예약 요청 안내입니다. 택시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변했다. 택시 기사들은 변화하려고 하지를 않는다. 그냥 있으려고 그러죠. 왜? 가만히 있어도 돈 좋으니까. 보통 비교를 할 때 호텔 서비스 얘기하고, 호텔처럼 뭐 값이 비싸면 뭐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살 때 내 던지거나 안 판다고 고래고래 고성 지르고 딴 데 가서 사 먹으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. 4시 20분까지 어떻게 있어? 카드를 다시 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현금 받으러 와주세요. 네. 마카롱 택시 즉시 콜입니다. 3.4km. 어우, 너무 멀다. 가까우면 받아주지. 3.4km 또 취소할걸. 맨날 받으면 뭐해, 취소하는데. 이분이 3.3km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. 그 근처에는 아무도 안 계신가? 아유, 꼬리물기. 아 참, 이건 잡아줘야지 이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. 좀 딱지 좀 떼라 좀 그런 거.
모회전입니다. 있는 담이더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든가 많은 사람 오고 가는 을지로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. 한 10년 동안 택시하면서 느낀 거지만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하고 있다. 앞으로도 변할 거고. 택시 기사들이 한 30% 되는 그분들이 택시 시장을 상당히 교란시키고 있습니다. 그게 문제죠. 벌써 10년이 다 됐다. 아, 빠르다, 빨라. 그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겠네. 아, 오늘 마카롱 콜 받아주려고 그랬더니 두 번씩이나 캔슬을 해서 별로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. 이러니 뭐 감행을 했는데도 참 콜을 불렀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안 그러면 자동교차를 하던가. 이거 어떤가요? 마스크걸인데 아는 지인이 선물해준 겁니다. 선물. 이게 이제 예전에 안경걸이하고 비슷한 그런 건데 마스크 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론 테슬라가 여러 개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뤄낸 건 사실이에요. 그러나 2020년에 이게 지금 2020년이면 오래잖아요. 올해에 지금 100만 대의 로봇택시를 시작한다고 광을 팔아서 금남시장이요. 금남시장이요. 네, 그거도 금남시장이요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네. 아이고, 힘들어 죽겠다. 힘들어 죽겠어. 가스도 얼마 안 남았네. 가스. 어머나, 들어가야 되겠네. 아이고 힘들어. 야, 근데 비가 언제까지 오냐? 응?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.